보스다. 자, 대한군 보스는 기관실에 있어요. 사문을 열고 기관실로 가야 돼. 예, 4번입니다. 4번 수밀문. 그 안에 이제 보스가 있는 거죠. 4번. 공구등이 켜지면서 경계가 더 삼엄해지겠죠. 어우, 긴장돼. 뭐지? 대항군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더 긴장을 세우고 좀 사주 경계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윌과 얼마나 다른지. 미특수 부대는 그냥 밀고 들어갔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뭐가 튀어나오겠구나. 긴장을 했습니다. 고! 오, 이 앞에도 있어! 샷! 오! 기능구자! 오! 아, 또 기능구자! 기능구장이야! 샷! 기능구자! 사망! 야, 이번에도 아. 스승과 제자님! 클리어? 클리어. 대항군을 다 사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기관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되게 조심스럽다. HID. 완전 좋아요. 팀워크 최고다. 샷. 클리어. 저 총상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전 중에 총상이 하나 맞은 걸 인지를 해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아, 이동기 맞았대. 이동기 맞았대요. 프론트맨이 확실히 힘들구나. 노출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노출이 많이 됐죠. 대기. 어, 뭐야. 보스의 위협 사격. 어, 너무 무서워. 우측. 아. 갑자기 총성이 들려서 은원폐물 뒤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보스가 있는 곳을 찾아보자. 네, 계단 뒤에. 계단 뒤. 아, 보스 나옵니다. 보스 나옵니다. 자, 보스 제압. 보스 클리어. 확실하게 보스를 제압할 수 있게 거의 4명이서 동시에 사격을 실시를 했고 보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완전 다르다, 두 팀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지금. HID는 계단 위에서 4명이 동시에 제압을 하고. 네. 봤어, 여기 HID. 보스 소탕 완료. 여기는 봤어. 추가 미션을 하달한다. 자, 추가 미션 이제 나옵니다. 항만에 설치된 마약 조직의 잠복 장치가 발동됐다. 잠복 장치가 발동됐다. 육지에 있는 1번 크레인에서 추가 정보를 획득한 뒤 마약 정보를 확보하여 퇴출하라. 추가 미션부터는 타이머 택이 적용된다. 1번 크레인. 총상 한 발당 60초의 페널티가 발생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미션을 수행하라. 뛰어야 돼. 지금부터 타임 어택 적용됩니다. 추가 미션을 들었을 때 타임 어택도 있었고 총상 하나당 페널티 60초가 주어진다는 의견을 듣고 아,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쉽게 가진 않는구나.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네. 고! 후방 경기 잘 보십시오. 조심하게. 조심. 사주 경계. 경계 봐줘. 사주 경계. 저희가 인정해서 크레인 쪽으로 이동할 때 막상 이제 그쪽으로 뛰어가면서 보니까 좀 와, 이 높이가 정말 무시 못하겠다. 찍 높이래요. 오케이. 누가 올라갈 거예요? 네, 사주 경계. 자, 이동규, 박지윤. 아, 스승과 제자가 올라가네요. 크레인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두 명은 올라가야 상황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와. 아, 너무 좁습니다. 와, 미치겠다. 밑에 무전기. 어? 뭐야? 떨어졌어요. 밑에 무전기. 아, 이거. 무전기야? 네, 밑에 무전기.
유동규 대원이 크레인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전기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우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아, 돌발 상황입니다. 무전기 올려줘. 한 명 올라와야 돼. 무전기 가지고 올라와요. 무전기 떨어뜨린 거 봤습니까? 어. 시간이 약간 지체되겠네요. 빨리 빨리 타임어택 타임어택. 저기. 타임어택이 주어지기도 했고 무전기를 받아서 신속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높다. 빨리. 올라가야 마약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왜요? 야용아, 저쪽에 대항구 있다. 확인. 팀장님, 저희 컨테이너 양쪽 2층에 대항구 한 명씩.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저랑 야용이는 주변을 보면서 참고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판단해보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다지. 대기. 낙도기 대기. 여기. 어. 여기서 많이 맞았어, 아까. 자, 보스 등 뒤에 작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고. 아, 제발. 고. 들어가야 됩니다. 숨어 있어. 맞았어. 이동규 쓰러졌어. 이동규 너무 맞아. ENA 오리지널.